바쁜 소개팅. 갑자기 와가지고도. 그러게요. 갑자기. 네. 선생님이랑은 어떻게 아시는 스타일이에요? 대학교 후배고, 예, 네, 같은 과여가지고. 아, 저도 그래요? 지나가다가. 어색하네요. 아, 네. 네. 제가 팬이었거든요. 어머, 갑자기 좀. 다 팬이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맞아. 나이가 그러면? 저는 이제 38. 하시는 일이? 저는 지금 서초동에서. 이제 아, 서초동에? 네, 법률사무소. 이제 법무법인이 됐다. 변호사.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대표. 대표라니까. 대표 변호사. 멋지시네요. 대표. 어린 나이에 대표가 하시는. 안녕하세요. 저는 그 권성민 형님의 아는 동생 최종인입니다. 다른 느낌, 많이 다른 느낌이다, 성민아? 뭐냐, 그 손짓. 뭐가 이렇게 아유. 벽이 하나 이렇게 고여져 있다, 이렇게. 사람이 그런 걸로 나누면 안 돼. 아니, 그냥 오늘 수트, 캐주얼, 그 느낌. 우리 되게 설레는 프로그램이었어, 이렇게. 약간 삼각관계 구도 같기도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작년에 앨범 또 새로 내시지 않으셨어요? 냈었어요. 네. 어떻게 잘 아무도 모르는데. 아, 진짜요? 왜 아무도 몰라요? 다 알지. 그렇지. 머리 좋은 건 저럴 때 써야지. 본 사람도 아는 거. 아, 진짜요? 네. 바쁠 때는 계속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하는 게 저는 갑자기 더워져서.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아니. 지현 씨 조만간 갈 수도 있겠네. 오. TV 봤을 때보다 네. 더 어려 보이세요. 더 어려 보이세요. 저요? 네. 이게 메이크업 차이 때문에. 올해 이제 40? 40대죠. 40대. 네. 그렇게 안 보여요. 저분이 아주 뭐 정신 못 차리게 멘트라네. 적극적이. 뭐 갑자기 말이 되게 적극적이시다. 재밌다. 그냥 흐뭇하게 보네. 아니야, 슬퍼, 누니.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제가 그동안 봤던 누나였으면 조금 되게 어색했을 수도 있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둘이 되게 얘기를 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운동 좋아하세요? 그 사무실 앞에 이제 휘트니스 센터에서 가수분들도 의뢰인들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일적으로 얘기할 때는 좋은 일로 만날 일은 없겠네요. 어머, 그렇지. 얘기들 잘하네. 어색해 할 줄 알았는데. 네, 계속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다행이. 성격이 진짜 좋아. 전혀 나 안 가리실 줄 알았어. 아니, 진짜 생각보다 납도 가리고. 아, 진짜요? 성격도 별로가, 이거. 맞죠? 몇 시에 나갈 수 있어? 근데 동생 와서 동생이랑. 너 그러면 괜찮으면 같이 뭐 밥? 아니, 저 괜찮아요. 그래서 갑자기 합격해서 같이 밥 먹으러 갔어요. 네. 아버님 진짜 집중해서 보셔, 지금. 아니, 처음 보실 테니까. 아. 제가 소개해서 드린 적도 없고. 맞아요. 남자가 있는 거 처음 보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빼고는. 네. 근데 따님이 잘하시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잘할 것 같아.